멕시코의 아티스트 펠릭스 필릭스 허넨데즈 라드리게즈는 아주 작은 사물을 이용해 현실 세계와 매우 유사한 장면을 연출하는 능력으로 유명하다. 그의 재주를 잘 알고 있는 아우디는 그에게 모형 큐2를 이용해 실제로 두바이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연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펠릭스는 멕시코 칸쿤에 위치한 한 스튜디오에서 143 스케일 크기의 아우디 Q2 모형을 이용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영상을 보면 사막을 표현하는 디테일과 시제 도로를 구현해가는 과정 등의 흥미로운 장면을 엿볼 수 있다. 펠릭스와 아우디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해안가의 멋진 아레이스 연출 장면도 그가 만들어낸 작품이다. 실제 바닷가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 밀가루와 모래, 담배 연기까지 동원해 만들어낸 이 모습이 테이블 위에서 탄생했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 펠릭스는 지금까지 모형을 이용한 작품을 폭넓게 다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그를 위한 새로운 시도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유는 그동안 작업해온 모형보다 훨씬 작은 크기로 시도했기 때문이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143 크기의 모형을 이용한 작품은 과거 경험했던 118의 크기와는 전혀 다르다. 라고 덧붙였다.